11월 10일,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남도일보 뉴스입니다. 전국감 생산량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전국적인 대본감 생산지로 유명한 영암감 생산량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금정면 대본감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 90에서 95%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올해 유별스럽게 잦았던 이상기후 탓입니다. 지난 4월 초 갑작스런 영하권 기온 저하로 새순이 얼고 또 7월부터 약 60일 긴장마로 감나무 뿌리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았으며 9월 한반도를 덮친 태풍으로 조금 남아있던 감들까지 몽땅 땅바닥 아래로 곤두박질치면서 수확할 것들이 아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량 대첩 전승지인 전남 해남 전라우수영해 관아터네아와 동원 진출입 시설이 발굴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5월부터 국가 사적재 535호인 해남 전라우수영 발굴 조사를 벌여 축대와 담장 등으로 둘러싸인 관아와 우수사가 기거했던 관사인 내야, 집무실인 동원 건물 일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란 글자가 새겨진 백자, 기와 동전 등 유물 수백여 점도 출토됐습니다. 해남 우수영은 세종 22년인 1440년 설치돼 고종 32년인 1895년까지 약 450년 이상 유지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군은 이번 발굴 조사가 전라우수영의 경관 복원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6일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시수렵연합회와 함께 광양시 백운산자락 일대에서 야생동물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불법엿구 집중수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018년 지리산을 떠나 백운산에 서식하던 반달가슴곰이 불법엿구인 올무에 걸려 폐사한 이후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불법엿구 수거 활동을 실시 중으로 이날 시는 반달가슴곰이 동면 장소를 찾는 중 불법엿구에 의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다한면 금천리 일대 야산에서 올무 30여 점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11월 중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반달가슴곰 지역 공존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반달가슴곰 공존 문화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반달가슴곰과 광양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산 라면이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요자 품목 노릇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수상작인 기생충과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생활로 인기가 폭발적이었던 한국 라면 수출이 10월 말 기준으로 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주 수출국인 중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한류 열풍이 뜨거운 태국, 대만 등의 아세안 지역과 중화권에서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 중입니다. 주요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중소농식품 기업 멸류 제품도 참여해 K누들 수출 실적 확대에 적극 동참 중입니다. 이상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남도일보 뉴스였습니다.남도의 눈으로 새로운 남도를 봅니다. 남도의 창으로 더 큰 세상을 봅니다. 깊이 있는 생각으로 흔들림 없이 시대의 아침을 열어온 남도일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올곧은 신념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뉴 저널리즘. 지역민과 함께하는 참다운 뉴스 미디어. 중흥 미디어 그룹 남도일보.